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을 모실 시간이 된 거죠? 예. EBS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은 뭐 누우면 바로 자신다며. 네, 그냥 네. 잡니다. 아, 잠을 잘 네. 주무시는 편이에요? 건강에 비결이네. 잘 잡니다. 일을 저렇게 많이 해도 누우면 바로 1, 2, 3 아, 뭐 이렇게 커피 뭐 이런 거 드셔도 상관없고. 네, 커피를 많이 마셔도 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요. 얼마 줘? 깜짝이야. 저도 대체로 저런 스타일이긴 한데 네. 네.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뭐 잠이 안 와서 못 자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 네. 네. 얼마나 와. 네. 50대 대박 좀 바꿀까요? 아, 거기 또 나이랑도 상관이 아, 있습니까? 그럼. 아, 그래요? 아버님들이 왜 3시부터 돌아다니시겠어요? 아, 새벽에? 자, 이제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네. 일단 뭐 한두 개 정도만 리포트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그 드라마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거기 관련돼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어제 나왔는데 지인의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거고 일단 중소형사들이 뭐 올해 초에 뭐 A스토리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한번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유가로 올랐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찍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 봐야 할 포인트가 네 가지로 좀 적어줬는데 첫 번째가 지금 수급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기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이 기업들 많이 샀는데 네. 최근에는 좀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수급 부담이 좀 덜해졌다. 그래서 크게 이제 매물 나올 건 없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새벽 네. 예, 7월 21일 날. 그래서 넷플릭스가 좀 사실은 촉매제가 됐어요. 조정에 당시에 그 가입자 예상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미달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한테도 좀 부담이 됐는데 워낙 지금 그 예상 수치가 좀 낮아져 있어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실적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아마 9월 달에 한국에 좀 런칭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자꾸 나오는데 얼마 전에 LG 플러스를 통신사로 일단 꼽아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런칭을 하게 되면 한국의 이제 콘텐츠 제작사 모두한테 다 호재가 아닐까. 그리고 실적도 일단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일단 30억 정도 이익 내서 분기 최대 이익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초록빛 미디어도 뭐 실적은 3분기에 좋아지긴 하지만 2분기도 어느 정도 좀 잘 나올 것 같고 또 뉴는 뉴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렇게 뭐 좋진 않지만 하반기에 아마 디즈니 플러스하고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라마 중소형 제작사들 뭐 갖고 계신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겠지만 네? 워낙 핫했으니까요 사실 올해 초에. 근데 현재 국면에서는 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보고서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권인데 이것도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의 그 이용재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고요. 걱정했던 수준보단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업종이 주가 전혀 안 가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한 상태인데 지금 합산 네 개사 미래에셋, 삼성, NH, 한국금융지주 2분기 순이익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8.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에 워낙 뭐 그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서 2분기는 지금 감소한 상태거든요. 1분기 1월 달에 거래 대금이 한 40조 이상 나왔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네. 예. 근데 사실 그 2019년도 평균이 10조 원대였어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조 원대로 좀 떨어져서 아마 실적은 조금 부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그래도 일단은 이익이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미래에셋이? 네, 미래에셋만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증권 업종이 지금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좀 덜 상승했어요 사실. 네. 코스피의 2.6% 정도는 좀 미달한 상태고. 옛날에 하면 날아가야 되는데. 네. 그죠? 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정도 예탁금에 이 정도 신용이면. 네. 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증권 업종도 똑같아요. 요새 계속 나오는 게 다 어느 업종이나 똑같은데 피크아웃. 다 정점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는데 증권 업종도 1분기가 피크아웃이다. 이래서 지금 못 가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자. 왜냐 일평균 거래대금이 더 이상은 안 빠지고 있다. 20조 중반대고 예탁금은 꾸준히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거기다가 일부 증권사는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배당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증권주 좀 비중 확대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뭐 부국증권이나 이런 데도 있겠지. 네, 뭐 그리고 대형사에서는 한양증권 이런데 네, NH가 제일 높은 것들 NH주자증 한 7%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네, 장이 곧 시작하겠네요. 네. 일단 오늘 지수는 어제는 좀 이제 코스피가 좀 안 좋았는데 8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280선, 아, 73포인트 정도에 출발할 것 같고요. 어제 코스닥은 그래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4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야간 선물 지수가 0.3% 정도 올랐으니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어제 좀 약간 밀렸기 때문에 아마 그 달러화가 좀 약해지면서 안정됐나요? 좀, 예,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가로는 0.3% 정도 오르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뭐 네이버, 그 다음에 그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이 호가가 좀 괜찮은데 일단 출발하는 거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호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0.3%, 네이버가 0.3%, SK하이닉스는 좀 약보합 출발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0.7% 정도 조금 좀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3,270포인트 플러스 5포인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해줬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3.82포인트 0.37% 올랐습니다. 1,048포인트에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강하게 출발한 기업은 일단 신풍제약이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는데 한 3.3%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 LG이노텍이 이제 아까 뭐 이항영 위원님도 얘기해 주신 대로 애플이 좀 애플. 생산량 예, 늘린다고 네? 해가지고 바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3% 정도 주가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어제 11%나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LG화학하고 합작사 설립하는 게 호재로 작용했는데 오늘도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1.8% 상승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최근에 이제 보고서 보면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어서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1.6% 정도 반등했고 조선주가 지금 오랜만에 오르는데 어제 뭐 대우조선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수주를 좀 많이 따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주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오늘 출발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합이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유가가 지금 어제 한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S-OIL이 가장 좀 출발이 안 좋고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SKI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그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또 7% 그냥 급등하고 있는데 아. 2차전지 양극재들이요 그냥 돌아가면서 폭등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메리츠 증권의 주민우 애널리스트가 또 네.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 것 같더라고요. 에코프로비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하면서.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저 셀 업체들끼리 경쟁은 하지만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총량은 뭐 무지하게 느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네. 어디 핵심 소재 맞아요. 들어가는 거야 뭐. 네. 아휴, 얼마 좋겠어. 계속 네. 전화 오겠지. 그렇죠. LG인데요. 어떻게 물량 돼요? 삼성이에요. CATL이요. 아, 에코프로비엠. 네. 뭐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카, 에코프로비엠, LNF. 그러니까 이 3인방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코스모 아. 신소재까지. 이게 며칠 자류상들 며칠을 구애를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 간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너무 목표가들 이렇게 많이 상향 조정하니까 조금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흥분하지 주가들이 이미 또 많이 오른 상태라. 예. 흥분은 금물입니다. 예. 올해 우리 1월달에 봤잖아요. 봤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예.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볼 필요. 물론 너무 좋은 건 맞는데 주가 측면에서도 또 단기에 급등한 건 사실이니까. 아, 한숨 좀 쉬지 말라고. 아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진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좋다고. 이 기업들도 되게 안 갔어요. 그거 얼마 전만 해도. 왜 그걸 안 샀냐고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안 샀느냐. 콧노래? 잠깐만 혹시 사셨어요? 콧노래가 아니라 그럼 나까지 어떻게 해? 그럼 나까지 그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중심을 잡아야지. 에코프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대부분 2차 전지가 여전히 가운데 아까 이제 LG이노텍이 올라간 것처럼 그 애플 아이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코스닥에서도 괜찮아요. 대표적인 게 그 ITM 반도체라고 이 회사가 그 무선 에어팟 있잖아요. 그 에어팟에 들어가는 네. 그 충전 보호 회로인가요? 그걸 만드는 업체예요. 어디가요? ITM 반도체라고. ITM 반도체. 네, 이 회사가 나이스 계열사입니다. 어, 나이스 거의 단단한 회사죠. 나이스 갖고 있는 회사예요. 왜 그 나이스 정보통신? 아, 네, 나이스 계열이에요. 네네네네. 이 기업도 주가 엄청 빠졌어요. 사실 그동안 좀 애플 그 무선 에어팟이 신제품이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한 2년 네. 됐는데 올해 가을에 나온다는 얘기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신제품이? 네, 신제품이. 근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빠졌다가 이제 애플 기대로 오늘은 5%나 좀 주가. 아, 이거 낱개로 안 파나? 뭘요? 하나 잊어버렸는데. 애플 얘기 좀 해줘요. 아니 그거 아, 그거 있을 거예요 아마. 낱개 파나? 팔지 않아? 아니 그죠 저 당근 마켓 가셔서. 아유 또 코로나 때문에 남이 쓴 일이 그죠 그거는 좀 그렇죠. 아 근데 낱개 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 주는 거예요 애플. 응? 막 두 개 만 원이면 하나에 6천 원 팔면 되잖아. 두 개 만 원이요? 응. 아니 웬 두 개 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하나를 좀 더 비싸게 팔더라도 그렇지. 하나만 사면 되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끝까지 쌍으로만 팔면 어쨌든 만 원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아마 낱개로 안 팔 세계로 돌리가면서 아 판대요. 아 팔아요. 낱개로 판대요. 아, 예. 팔아요. 사세요. 아 파는구나. 예. 판대요. 예. 철저하네 걔네들. 자, 네, 그래서 오늘 ITM 반도체, 네, 애플 관련주 중에서 가장 이제 돋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휴젤도 이제 4%인데 요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미용 쪽으로 이제 그 이렇게 시술 받는 분들이 되게 많나 봐요. 보톡스라든가 이제 요새 뭐 코로나 확산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미용 의료 관련해서 휴젤도 오늘 강하고 천보가 급등했고 천보. 와이젠터가 3% 와이젠터도 3% 또 오스템 임플란트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2.8% 그다음 반도체 이제 PCB 업체죠. 심텍도 DDR5 그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3%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도 되게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주로 이제 IT입니다. IT 기업들이 이끌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그 시젠하고 액세스바이오 일단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시젠 액세스바이오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헬릭스미스가 경영권 뭐 어제 그 얘기가 아, 있었는데 주총 네, 네. 소액 주주들이 결국 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기사를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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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를 못했다. 네, 아예. 그 경영권이 유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제 바꾸길 원했는데 소액주주분들이 그래서 오늘 주가는 6% 좀 오히려 실망 매물 나오면서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이제 지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273포인트 네. 플러스 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좋습니다. 1,048포인트 3.48포인트 정도 일단 반등하고 있고요. 수급상은 오늘 외국인들만 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좀 소폭 매수하면서 증시를 조금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은 주로 파는 게 지금 오늘 4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면 지주회사 아니면 이제 네이버 같은 그쪽 아,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네이버 어제
예. 많이 올랐는데 그쪽을 좀 파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화학업종 한 14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매수하는 쪽은 아마 오늘 운수장비니까 운수장비는 자동차? 자동차하고 조선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전기전자 금융 이 세 개 섹터는 외국인들이 일단 그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새 연기금이 어제 좀 팔긴 팔았지만 오늘 오전에는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업종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거의 스탠스가 좀 비슷하게 좀 그 섹터들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일단 어제 1150원을 장중에 넘었다가 1148원에 끝났는데 오늘 1146원까지 좀 밀리고 있습니다. 환율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환율이 급등하면 증시가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다행히 이제 환율이 1150원을 좀 고점으로 해서 오늘 좀 밀리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오늘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단 그 무인화 관련주들이 좀 되게 최근에 이제 그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올랐죠. 예. 그래서 아. 아마 무인 뭐 키오스크 이쪽 관련주가 오늘도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아. 이쪽 섹터들이 왜냐하면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서도 아무래도 알바생을 또 줄일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 가니까 엄청 많더만 네. 키오스크가 다 요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네. 아니 거, 하다가 네. 그냥 아, 좀 귀찮아서 간 거야 네. 거기 서울역가 아 있잖아 서울역에 네. 그 하는데 아, 약간 좀 그래 그래서 그냥 하다가 시도하다가 갔거든 네. 근데 되게 안 됐다는 표정으로 네. 청소하는 청소하는 오세요, 오세요. 청소하는 어르신이 있어 거기 청소하는 어르신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 뭐 드려요 이렇게 네. 요즘 아. 주문 아예 그냥 대면으로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 데 가면 그냥 만드는 사람들만이고, 예. 네. 심지어 식당 같은 데도 약간 소규모 식당 가면 다 자동이더라고요. 사장님 혼자 네, 그냥 계속 뭐 주방에서 만들고 계시고. 일본이 진짜 일본은 항상 라멘집 같은 데 가더라도 그 앞에서 아, 자판기 같은 그 자판기 거. 해가지고 네. 티켓 끊어가지고 갖다 네. 내. 그 희한해. 그게 맞아, 내가 보니까 맞아. 캐시어, 네. 어? 캐시어 저 뭐라 그래? 그거 저것 때문에 그런가? 인건비?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아 제가 언제 뭐 이거 무슨 우동 주문했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잘못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문 받은 사람 괜히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나 그거 싫더라고. 좀 비인간적인 것 같아. 뭐요? 하여튼 찜 끊어가서 내는 거 있잖아. 아 아니 그럼 서로 오해도 없고 뭐 아 근데 너무 좀 인간적이진 않다. 그럼. 여기요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시죠? 이모님. 네. 자. 예, 그렇고 이제 오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가 그래도 오늘 그 큰 업종에선 가장 센 것 같아요. 수주가 어제 많이 나와서 대우조선 중심으로 한 2% 이상씩 다 올랐고 그리고 역시 애플 효과로 오늘 뭐 ITM 반도체, LG이노텍, 뭐 BH 같은 애플 수혜주가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파크가 어쨌든 이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주가가 인터파크 10% 뭐 한 이틀 동안 3일 동안 네. 뭐 더블났네 거의. 네. 이거. 5천 원짜리였는데 지금 만 원 갔습니다. 네? 딱 더블났구만. 네. 나흘 만에. 예.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자동차에서 그동안 좀 제일 많이 빠진 게 현대위하고 만도 둘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둘 다 동반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위가 3%, 만도가 2% 이렇게 동반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보톡스 관련주도 휴젤과 제테마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도 여전히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이제 한샘이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또 한샘이 반대로 폭 나가고 있습니다. 10% 거의 9% 정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 건자재 쪽은 조금 오늘 인테리어 쪽은 약간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들이 오늘 장이 좀 오르다 보니까 다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빠지는 섹터는 역시 그 코로나 수혜 기업들입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라든가 뭐 음악병실 또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오늘 둘 다 빠지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도 다 일제히 밀리고 있고 2차전지 소재는 정말 강한데 그 2차전지를 직접 만드는 그 삼성,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모두 다 오늘 주가가 좀 0.5% 정도씩 좀 조정을 받는 게 좀 약간 대비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주가는 뭐 조금이라도 상승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도 뭐 아직은 미미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플러스권은 유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진짜 하루에 5% 오르는 거 한번 보. 그러 한번 보고 싶어. 하루 5%요? 네. 하루에 5%. 하루에 5%. 어떻게? 하루에 삼성전자 한번 하루에 5% 이상 오르면 정프라 한번 쏘나? 아니 근데 뭘, 아니, 뭘 써요? 뭘 써요? 뭘 쏘는 거죠? 아니 돈은 그 사람들 벌었는데 내가 뭘 써? 아니 돈 벌었으면 됐지. 아니 근데 삼성전자 하루에 5% 오른 날이 거의 없는데 올해, 가끔 있었지 네. 가끔 예전에 올해 올해 초에 있었지 않나? 올해 하루에 1월, 7% 오른 적 있었어요. 7%. 아 그래요? 네. 7%. 네, 하루에 7% 오른 적 있었어. 근데 거의 없죠 사실은. 하루에 2%만 올라도 진짜 엄청난 거죠 사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네. 엊그저께 아마존이 5% 올랐잖아. 네. 아마존이 시총이 몇 배나 큰데. 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은 약간 플러스. 아, 0.25% 플러스네요. 아, 지난번에 뭐 막걸리 쏜다 그랬잖아. 막걸리. 막걸리 내가 얘기 안 했나? 막걸리 저기 서울 장수 막걸리 다니시는 분이래. 네. 그 사장님이 이런 분 아니고 네. 주요 간부도 아니야. 그냥 네. 자기가 운반하는 분이라는가? 막걸리 200통 본인이 쏘겠다고 오프라인 하면 편지 왔어. 아, 그래요? 200통? 네. 필요하면 더 드린다고.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뭐 회사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서울 막걸리 그 장수 막걸리의 관계자래. 근데 이렇게 편지로 봐서는 막 임원이고 뭐 이런 거 같지는 않고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야. 네네네. 아유, 코로나만 없으면 뭐. 예. 코로나 없어지는 그 집합금지 끝나는 순간 예, 저희가 여러분 모시고 막걸리 파리를 거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언제 끝나 이거? 아니 뭐 편한 부대로 끝나나? 감마 뭐 변이 아, 남다. 그냥 독감처럼 가면 안 되나 이제? 아니야 좀만 있어봐. 나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주에 예약이야. 아 그러세요? 뭐더냐 그 예약이야. 아 뭐더냐 예약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역시 또 아무래도 또 취약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좀 더 볼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유통업종 2분기 실적 프리뷰가 이제 요새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애널리스트 자료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2분기에 그 백화점하고 면세점이 되게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20% 정도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면세점이 55%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편의점은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일단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좀 실적은 괜찮은데 최근에 뭐 일단 많이 빠져서 반영은 됐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좀 실적이 반대로 좀 기대 이하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이 지금 확실히 2분기만 봤을 때는 옷하고 레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서 백화점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고마진 패션 화장품 쪽이 좋았고 여성 정장 남성 의류 아동 스포츠가 모두 3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품은 매출이 좀 많이 둔화됐는데 특히 뭐 가전이라든가 가구 같은 내구재가 좀 약간 성장이 둔화되고 이게 대부분 이제 의류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의류 매출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좀 하다 보니까 스포츠나 의류 쪽으로 좀 확실히 이 데이터만 봐도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월달, 5월달 여전히 온라인도 17% 정도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식품 쪽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정과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서 생활할 때 좀 필요한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2%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요. 패션, 화장품 같이 아니면 이제 서비스업 이쪽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모두 다 좀 크게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당연히 이제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공연이나 스포츠 수요 위축이 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 자체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 수요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그 낸드 플래시 업황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낸드는 요새 뭐 누구도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줬는데 사실 낸드 쪽이 이제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퍼뜩 떠오르는 대용주도 사실 마땅한 게 없고 왜냐면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대부분
D램 쪽에 대해서 이 실적들이 많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낸드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들이 없는데 그래도 낸드 쪽을 좀 업데이트 해줬는데 일단 낸드 쪽에 관련돼서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되고 있대요. 2019년 1분기에 그 키옥시아 이 도시바죠 옛날에 SK 하이닉스 인텔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는데 당시에는 공급 과잉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았고 그래서 감산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는 아직은 좀 적자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주요 공급사들이 대부분 다 흑자를 기록을 할 정도로 지금 원가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때 2019년도에 무역 분쟁 때문에 증설을 이제 신중하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도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증설에 신중해졌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급사에게 두 가지 옵션 그러니까 너 증설할래 경쟁사랑 합병할래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경쟁사와의 좀 결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트렌드포스라고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인데 올해 3분기 낸드 가격 전망치를 5에서 10% 정도 상승할 걸로 일단 전망을 해줬고 그리고 낸드가 이렇게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가 공급이 좀 부족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 공급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가 뭐냐면 이게 낸드 플래시 같은 게 이제 저장 수단인데 뭐 우리 모바일이나 PC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갈 때 거기에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역시 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그 낸드 업황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가 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뭐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낸드 플래시 업황이 이렇게 좋아지면 뭐가 좋냐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약간 지금 D램 쪽에 대해서 논란들은 크지만 2018년도 하반기에 D램이 엄청나게 꺾여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당시와 다르게 낸드 업황 이렇게 하단을 지지해주면 2018년 하반기처럼 고통스럽게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좋은 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낸드 업황의 좀 반등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가 그 자료를 이제 쓰셔주셨는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 서프라이즈가 증시와 부진한 자동차 업종에 미칠 영향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6월 달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좀 올랐죠. 그래서 근데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지금 물가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중고차 가격인데 그 최근에 맨하임 미국의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가 다소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꺾이면 물가지수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이제 앞으로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숙박과 항공 요금인데 이건 아마 경제가 재개방되면 그 아마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본다는 의견들이 큰 것 같아요. 상승의 3분의 1이죠. 상승의. 네, 상승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엔 물가는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명확한 사유 없는 지금 사유가 없거든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증시가 빠질 만한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증시가 좀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사유 없는 조정은 그 폭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KB증권에서 그렇게 좀 적어줬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파열 의장의 연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원. 어떤 예, 한 번 더 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사실은 뭐 오늘 새벽에는 되게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기존의 스탠스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 영향 없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업종 전략으로는 자동차를 좀 비중을 확대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신차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 자동차가 여전히 실적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7, 8월 실적 시즌에 한번 자동차 업종 지금 조정 나올 때 비중을 확대하자 네. 이런 의견이고 반도체는 뭐 지금 간단은 아닌데 여름이 지나면서 아마 바닥을 다질 걸로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가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닥을 다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니까 근데 사실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두 업종이 지금 안 가기 때문에 답답한데 두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은 좀 필요하게 해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을 예. 뭐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연부장도 그렇지만 반도체는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올라간다 아니다. 우리도 반도체 특집 하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조선도 반반이야. 조선 더 간다는 사람들 있고 해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자동차는 올이야, 올. 네. 자동차 나쁘다는 맞아요. 자동차 지금 사지 말라고 조정받을 거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니까. 근데 안 가. 근데 안 가. 저는 다 지금이라고 그러는데 안 가. 아니 어제 그 보태봉 센터장님도 되게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해. 예. 안 가. 오늘 장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게 좋은가 보다. 뭐 시장은 별론데. 아 그렇습니까? 아 오늘의 주도주가 5G인가요 그러면? 자기 좋은가 보다. 아, 오늘 5G가 좋네요. 아 이거네. RFHR 씨가 선거센터 올곡구만. 아유 딸기 받친 줄 알았어요 저는. 김민우 씨가 김민우 씨가 4% 기여했네요. 아유 콜컴도 올르고 해. 네 가야죠. 이제는 가야죠. 다 괜찮네요. 저희도 RFHR 이제 차를 만큼 참았습니다. 예. 아니 뭐 다 가는데 어떻게 이러면 홍식이 한번 불러줘. 혹시 홍식 형도 한번 이제 무리로 나오실 때가 됐는데 그죠? 네. 한번 또 오셔야죠 그분도. 네. 네. 많이 참았습니다. 예. 자 오늘 조금 더 가야죠. 근데 사실은 참은 기간 너무 기니까. 사실 뭐 오늘 지수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것 같은데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돌고 돌면서. 네, 고맙습니다. 2차 전지의 바톤은 어쨌든 오늘은 좀 5G가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더 할까요? 뭐 더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 오늘 일정은 네, 네. 오늘 10시에 금통이 열리고요. 아, 금리는 그렇죠. 아마 동결할 것 같긴 한데 소수 의견 나올 거다. 네, 근데 올해 안에 한번 한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 변수가 생겨가지고 또 재난지원금도 지금 지급한다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올리기도 참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계획대로 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늘 그 중요한 그 지표가 발표되는 게 2분기 GDP 발표되고요. 으흠. 6월달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지표 발표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TSMC도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이 있으니까요. 이거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OPEC 플러스 회의에서 그 원유 증산 합의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결정된 거 없다고 또 부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랍에미리트가 계속 사우디 뒤받고 있어.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만 피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왜냐면 내가 올 때는 기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두 집안에 뭐가 있어. 네, 뭔가 좀 있는 거. 그 기름 갖고 그럴 스케일들이 아니야 사실은. 뭐가 뒤틀린 게 있어 내가 보니까.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두바이가 있어서 되게 부국이잖아요. 두바이에 저게 있잖아. 알자지라. 네. 어? 알자지라가 사우디 왕권에 아주 진짜 안 좋은 거거든. 그 막 탐사보고도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 알자지라가 카타르 아니야? 카타르? 두바이 있을걸? 카타르인가요? 카타르인가? 왕실에 네.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아마 카타르로 제가 본사가 두바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알자지라랑 인터뷰한 몇 안 되는 아 그렇지 그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내가 여기서 퇴각 이렇게 얇은 지식은 정프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프라 웬만하면 나한테 특정해서 대들 때는 에, 퇴각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예. 퇴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카타르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네. 아 주식을 이렇게 했어야 되네. 계속 올라가네. 아니 한번 힘 받은. 자 한번 보시죠. 예. 아유 다산 네트워크라는 회사도 많이 오르고 있군요. 네. 아 자꾸 종목 얘기하지 마. 네. 아 근데 오늘 확실히 5G, 그 아이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올해 못 오른 섹터가 IT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거기에 통신 장비도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야죠. 스마트폰 부품. 오늘 뭐 애플 관련주 다 IT 하드웨어인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네, 이쪽 섹터로 순환매도 일단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안 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전자가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바뀌긴 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못 가요. 전자가 움직이면 이제 다른 건 못 가요 사실. 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전자 왜냐면, 잠깐 좀 기다려. 사실 이런 거야. 전자가 없는 분들은 지금 많이 드셔놔야 돼. 네 맞아요. 근데 전자가 없으면서도 지금 수익률이 안 좋다. 네. 굉장히 불안한 거지. 네. 아 그래요? 그럼 왜냐면 전자만 가요. 아 사실. 전자 가기 시작하면 딴 애들이 다 쉬는구나. 전통적으로 못 가더라고요. 다른 기업들이 왜냐면 이거 수급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아 전자를 내가 좀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김민호가 한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야 지금? 한 10, 한 7? 자랑이다. 마이너스 한 17, 15 요 정도일 테니까. 회복해갖고. 아, 그 정도면 거의 이제 본전 친 거죠. 심정적으로 본전이구만. 네. 아, 그때 마이너스 30 막 몇 이렇게 할 때는 진짜 하, 너무 쉬웠어요. 자, 그리고 네. 일정까지 다 나왔나요? 네, 아니 그리고 더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YMC랑 기업이 있는데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삼성이 그 LCD 제조 설비 해체 계약을 맺었대요. 이게 이 회사가 뭐냐면은 제조 설비를 그 이송해 주고 그 한마디 이사 도와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LCD를 이제 OLED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삼성이 이제 LCD 본격적으로 셧다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예전부터 LCD 안 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설비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이제 OLED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한국판 그 뉴딜 그 어제 이제 1년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번 그 이제 1년 돼서 1주년 기념으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규모가 더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뉴딜 규모가 160조 원에서 2025년까지 220조 원 정도로 확대가 됐고 거기서 이제 없던 게 생긴 게 뭐냐면 메타버스가 생겼어요. 어제 메타버스 언급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계속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은 아마 계속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원식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 이제 자기 텔레그램에 적어줬던 건데 일단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그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비메모리 쪽에서 그 아우디에 이어서 폭스바겐의 자동차 반도체 공급한다는 그런 기사가 일단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의 이름이 엑시노스 오토예요. 네, 그래서 이미 폭스바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뒤늦게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우디에 이미 한번 예전에 2019년도에 공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이쪽 시장에서 삼성전자 경쟁력은 높진 않습니다. 사실은 높진 않지만 점점 이제 고객사를 높여간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차량용 이제 프로세서 쪽에서 세계 1등 기업은 인텔이고요. 인텔이 21.7%, 엔비디아가 13.1%, NXP가 12.1%, 르네사스가 11.7%인데 삼성전자는 현재 점유율이 0.4%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고객사가 늘어난 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 업체죠. 디지타임즈라는 이제 곳에서 3분기 그 D램 가격 협상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 D램 공급 업체들하고 고객사는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거든요. 네. 이쪽하고 아직 그 가격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대요. 3분기 D램 가격을 협상을 해서 얼마에 납품한다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삼성과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아직은 협상이 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서버 고객 중심으로 협상은 진행 중이고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디렉 가격 상승폭을 그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로 일단 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뭐 실제로 이건 아직은 그 결정은 안 됐으니까 아마 결정이 되면 아마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제 이제 Fit455라고 그 탄소 국경세 관련해가지고 그 발표가 됐는데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이재일 연구원님이 그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써줬는데 일단 패키지 안에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운송 분야가 일단 다수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규제가 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를 규제를 맞추려면은 앞으로 2030년까지 그 전기차 비중을 60에서 70%까지 늘려야 된대요. 굉장히 공격적인 거거든요. 네네네네. 여기서 전체 차 중에서 그리고 2035년부터는 아예 하이브리드도 이제는 판매가 다 금지됩니다. 2035년부터는 전기차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수소차나 네네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충전소가 좀 부족해서 EU 내 모든 주요 도로에서 최소한 60km 간격으로 이제 전기 그때 김프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EU 그 저 정통한 소식 통화에 네, 들어서 맞아요.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EU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저 경향각제 형아오가 한 3만 명 정도 되잖아. 글로벌이 몇 명이겠어?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후에 또 정통한. 네. 근데 며칠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보도 되기 전에 해드렸죠. 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특징적인 게 수소 충전소도 150km마다 설치하는 걸로. 그것도 얘기했잖아. 네, 제안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수소차 네. 쪽으로 유럽은 가는 것 같습니다. 방향 자체. 네. 네. 그 어제 보니까. 또 저희가 저녁 시간에 한병화 네. 위원과 함께 그 Fit for 네. 55 네. 이것도 제가 했잖아요. 네. 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대차가 수소 쪽을 하니까 현대차한테는 되게 좀 유리한 법안인 것 같긴 해요. 네네. 수소 연료전지차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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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또 오늘 장과 정리 개장 사원까지 예, 우리 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던 네.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